애니멀로 TV. 촥촥촥.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디입니다. 작년 한창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 가재 기억하시죠? 소식이 안 들려오길래 이제는 완전히 박멸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오면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친구들이 예상치 못하게 굴을 파고 들어가서 겨울을 난다고 하는데요. 서식처에 뜰채를 들고 잡으면 큰 개체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개체들까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완벽하게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11일 기준으로 미국 가재종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되어 사육, 판매, 번식, 보관, 수출, 수입 전체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기존에 사육 중이던 개체들도 폐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붉은 가재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무분별의 번식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무너지겠죠. 이 친구들이 굴을 파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무너뜨린다거나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경우에 그 뚝의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재 특성상 디스토마라든가 곰팡이병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전 영상을 한번 재편집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과거 저희 스튜디오에 있던 일명 점박이라는 보거입니다. 이빨이 굉장히 돋보이죠? 판매처에서도 손 물리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주의를 줬었는데요. 보거류를 키우실 때는 꼭 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가재의 피딩편을 보시고 계속해서 파란 가재, 바지락, 냉동새우 피딩 영상들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점박이에게 미국 가재를 줍니다. 사실 보거가 시력이 좋기 때문에 가재를 가져가면 난리가 날 줄 알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보거는 평소에 느릿느릿해 보여도 좋아하는 먹이가 눈에 보이면 파이팅이 이렇게 넘치거든요. 자, 수조에 넣었는데요. 점박이가 약간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관심이 없는 보거와 제갈길 가는 가재. 왠지 정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 바퀴 빙 돌아서 가재가 나타났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가재가 앞길이 막힌 것을 알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네요. 참 황당하면서도 좀 웃긴 장면입니다. 몇 번 가재를 본체 만체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다가갑니다. 오오, 공격! 공격! 아, 실패했군요. 보거의 공격 습성은 지금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좋은 눈으로 응시한 다음 몸을 세워서 샥!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실패했네요. 이 친구 사냥 실력이 정말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실패! 다시 아 해보지만 또 허탕을 칩니다. 가재가 뭔가에 놀랐는지 오른쪽으로 도망치는데요. 갑자기 보거가 달려듭니다. 와,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더 어떻게 보면 감격스럽네요. 가장 앞에 있는 집게발 부분이 먼저 이렇게 먹혔습니다. 역시 이빨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나저나 갑자기 작은 보거에게 성질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먹이를 먹겠다는 걸까요? 자, 다시 가재에게 다가가는 보거. 1차 공격을 당한 직후에 다시 공격이 들어와서 대응을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재는 헤엄을 뒤쪽으로밖에 못 치는데요. 뒤가 딱 막혀버려서 그대로 공격을 당해버렸네요. 최초 보거의 공격을 막던 큰 집게발도 더 이상 없으니 보거 입장에서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거가 가재를 먹을 때마다 들리는 오독오독 소리를 잠시 집중해보세요.
정말 맛있게 먹네요. 약간 대하 튀김을 먹을 때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눈앞에서 미국 가자 한 마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자, 끝으로 살아남지 못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방류한 미국 가재가 영산강 일대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DK가 서울 시내에 방류된 열대어와 금붕어를 채집했듯이 사육하던 수입 생물의 무단 방류가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열대어 두 종, 블랙 테트라, 칼라 테트라, 그리고 툭눈 금붕어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조사를 더 했으면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육하시던 수입 생물은 절대 무단 방류하지 마시고 구매하셨던 수족관이나 근처 수족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약속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뿅! 애니멀로 TV